소염님. 지면을 터치하면 이동할 수 있어. 가상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동합니다. 스킬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애성의 녀석. 그깟 한술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반고의 힘을 사용하다니. 지금부터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여기가 어디지? 어? 또 누가 왔네? 여기는 포가촌이에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영희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유를 말해주자. 임무 추적을 터치하면 자동 길찾기가. 전 마을 밖 꽃밭에서 나비 잡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호랑나비 요괴가 나타나면서 다른 나비들을 쫓아냈어요. 촌장 할아버지가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다고 밖으로 나가. 이 무기는 우충 아저씨가. 획득한 장비와 새로운 장비를 획득하셨습니다. 어서 장착해보세요. 장비를 터치하면 퀵슬롯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희의 기분이 좋아졌어. 맞다. 저희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세요. 제가 바로 송영의 할아버지이자 이 마을의. 최근 몇 개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잇따라 아프기 시작. 요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력한 요도를. 그 요괴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 제게 방법이 있으니 마을 동쪽 끝에 가서 빨간 버섯을 채. 잘하셨습니다. 약이 아직 안 됐으니.
역시나 선이가 그 요괴였군요. 그 요괴가 여인으로 변신해 마을에 들어온 기억하기로 그날... 아줌마, 드세요. 착하지? 난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먹어. 아니, 아니에요. 아줌마 먼저 드세요. 네, 알겠어요. 진짜 여우였다니! 도장님 말씀이 맞았군요! 도장님 덕분에 요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 도장이 방법을 생각해냈다니 손자 송영이 마을 밖으로 나가 노는 걸 좋아해요. 도장이 요괴를 대체하면 역시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지 마. 영영님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고 정말. 근데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몸에 지니고 있...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였습니다. 스킬창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고치는 건 어렵... 보따리? 에휴, 망가진 그림이라 아무런 가... 당신이 원하는 그림은... 망할 놈의 그림. 약이 완성됐습니다. 진선도를 선이한테. 넌 사사건건 나에게 맞서는구나. 오늘 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다. 우선 저 바보부터 처리하고 저 계집을 상대해주지. 나와라! 한술로 요괴를 유인하려 했는데 아쉽게 도망갔어요. 예전에 왕병에게 큰 은혜를 입어 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요괴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했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앓고 있는 요독은 해독시켰어요. 이제 요괴를 쫓아 마무리할 테니까. 그런 일이 그동안 서운한 것도 정말 제가 사람을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기병. 비록 요괴는 무공이 뛰어나시고 동굴 입구에 거미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죠. 그럼 이만. 이제 이런 건 본 적 참.